참나접속 14조 진리인가? 양심의 진리인가? 양심의 진리 실천. 그러면 직업이 보살.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접속하고 사랑의 진리인가? 사랑의 진리 실천. 그러면 사도가 직업이 되는 거고 나는 프로 사도다. 프로 보살. 제가 꿈꾸는 세상은 직업 보살의 출현. 이게 계획이 아닌가? 인생이 진화한 모습이잖아. 보살이. 본업이 보살이다 하는 존재들이 출현. 인간의 진화된 모습이 보살이라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살로 거듭나야 되잖아. 그런 보살 가정이 나오고, 보살 패밀리가 나오고, 그런 조직이 나오고, 이렇게. 뭔가 그거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으면, 어때? 나부터 잘났고 몰랐고, 중생심이야 여전하지만, 나는 그래도 진화된 중생, 보살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다.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부심, 살아가. 뭐 어렵지도 않고 14조만 지키면 되고 14조 안에 다 들어있잖아. 최상승선 요결도 14조로 깨어나고 참나접도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토에서 부처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또 뭐 깨지더라도 또 접속하면 되니까 깨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그것도 과거잖아.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이름 몰라 그러면 나 이상의 힘이 우주에서 지원이 오고 참나의 은총 가피가 오고 그 힘으로 또 14조 안에서 진리에 맡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꾸 넘어지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길 테니까 이런 게 지구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나의 바라는 바 나부터 그렇게 살자 뭐 바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나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일 살다 보면 많이 오지만 명색이 보살이 때 그러니까 이게 멋진 말이 불교에서도 스님들의 직업이 뭐냐 여기서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그런 것보다 주 업무가 뭐냐 그것도 직업이니까 스님들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사막 계정이 그러니까 스님들은 직업이 명상 지혜, 진리인가, 계율, 진리 실천. 이게 직업이래요. 우리가 접속인가 맡김이 통하잖아, 사막이랑. 참나 접속? 14조 진리인가, 양심의 진리인가, 양심의 진리 실천. 그러면 직업이 보살.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접속하고, 사랑의 진리인가, 사랑의 진리 실천. 그러면 사도가 직업 되는 거고 나는 프로 사도다 프로 보살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우리가 꿈꾸는 개벽 세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부터 개벽을 살자 개벽이 오기만 바라는 거는 참 그런 부질없는 짓이고 개벽이 오기만 바라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 남 탓이야. 남들이 이렇게 못해서 개벽이 안 됐다. 다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래. 다 남 탓하고 있어. 지금 좀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그냥 살아라. 내가 지금 개벽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바빠. 개벽된 세상에 사느라. 남 탓할 시간이 없어. 내가 프로 보살로서 살아가고 있어. 급수 따지지 말고 급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인 거지 구급도 프로다 구급 프로 마인드가 프로잖아 난 직업이 접속인가 맡깁니다 난 직업이 욕과라는 게 생각하고 직업이 참나 접속이다 얼마나 열심히 하게 참나 접속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프로인데 몸 관리하듯이 마음 관리하듯이 일단 내 마음이 참나에 접속 안 된 채로 있는 거 못 견디지. 프로라는 거. 직업인데 접속해놓고. 내 오늘 내 깜냥 내 몸 상태 내 여건 속에서 14조 중에 내가 지금 인가할 만한 거 인가하고 어려운 거는 차치하더라도
할 만한 건 인가해가지고 인가한 거 자명하게 내가 수용한 거 진리로 그것만큼은 오늘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돼 내 삶에서 그럼 그 사람은 나는 프로라고 본다 취미로 하는 진짜 아마추어식 어쩌다 가끔 명상하고 이러면 아마추어지만 난 직업이 보살이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은 이미 프로보살이다 우리는 후하지 조국 보살도 보살이다 그렇게 살면 좋겠어